안녕하십니까. 기능이화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.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내용은 밀키트를 하나 소개할 겁니다. 뜬금없이 기능의학자가 왜 밀키트냐 하시겠는데, 이제 곧설 명절이 다가오죠.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집에서든지 이제 제일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 중에서 또는 식단 중에서 한 가지가 떡국이죠. 지금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게 대한떡국민국이라고 하는 떡국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, 보통 저희들 병원에 온 환자들 중에 보면은 대사질환이라든지 이렇게 혈당이 좀 많이 올라가는 환자를 제외하고 또암 환자를 제외하고는 뭐 모든 분들이 그렇게 꼭그 거부해야 될 식재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. 가끔씩 우리 별미로 드실 수 있는 음식 중에서 저는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편인데, 그래서 일단 그런 것도 있고, 두 번째는 온 가족이 이제 같이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, 요즘에는 이제 어른들이 사는 집과 또는 이제 자녀들이 사는 집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,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아들들이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직접 음식을 해서 요리를 해서 먹기가 쉽지 않고요. 그리고 배달 음식이라든지 또는 나가서 사 먹는 음식들이 그래서 집에서 하는 것만큼 정갈하게 깨끗하게 양질의 식재료로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영양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질 수도 있겠죠. 그런 의미에서 이걸 만든 분이 가정주부예요. 그리고 가정주부가 직접 자기 자녀들한테 맛있는 떡국을 끓여주고 싶은데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이걸 좀더더 간편하게 바쁜 일상 속에서 좀 끓여서 먹을 수 있는 밀키트를 만드는 게 어떠냐, 이런 취지로 만드셨던 것 같아요.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식재료들을 자기 집에서 자녀들한테 해주는 것만큼 그렇게 열심히 만드셨고, 맛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번 직접 끓여서 먹어본 다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릴까 합니다. 올설 명절 얼마 안 남았는데 요거 시켜서 집에서 뭐 간단하게 굳이 여러 개의 뭐 화려한 어떤 고명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가격도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식사를 할수 있다면은 여러분들도 올설 명절에는 재료를 사가지고 다 준비해서 요리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부담되지만, 이거는 딱 간략하게 먹고 치울 수 있게끔 딱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딱 끓여 드시고 끝내는 걸로 하시면은 제일 간편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내용 설명드리고 한번 직접 끓여보겠습니다. 요게 지금 밀키트 나온 전체 조리 방법이 나와 있죠. 해동한 육수를 잘 흔들어 냄비에 넣고 끓여주고,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떡을 넣고 2분간 끓여주고요. 그 외에 2분이 끝나면 동봉된 고기 고명과 계란 지단을 얹어서 먹는다. 되게 간편하죠. 이대로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2인분씩 판매를 하시는데, 좋은 점은 이렇게 딱딱 1인분씩 포장이 되어 있어요. 이렇게 하고 남은 거는 또 뒀다 먹을 수 있으니까, 젊은 자녀들이 시켜놓고는 한꺼번에 2인분을 다 끓여야 되는 상황은 필요 없으니까 하나씩 끓여 먹고 뒀다가 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육수를 넣고 끓기 시작하면은 미리 씻어 놓은 떡을 넣습니다. 조리 시간은 간단합니다. 지금 14초 남았는데 이게 2분 동안 끓이고 있는 거거든요. 오히려 라면보다 더 빨리 요리가 되겠죠? 완성됐습니다. 다 끓은 떡국을 이제 담고 고명과 같이 나온 지단을 올리시면은 떡국 완성입니다. 총 준비하는데 한 2분 30초 정도면 완성되는 거예요. 이미 떡은 다 익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 살짝만 데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육수에는 간이 안돼 있는데 이 고기 고명이 기본적인 간이 좀 많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절대 추가로 간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상태로 다 섞어서 드시면은 맞을 건데, 어떤 분들한테 좀짤수 있으니까 고명을 좀 조절을 해서 넣으셔도 됩니다. 조금 한 3분의 2 정도 넣었다가 그래도 좀 싱겁다 싶으면 더 넣으셔도 되고요. 그렇게 개인적으로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간은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혹시 요것도 약간 짜다고 느끼실 분이 있으면 좀 조절하면 될것 같고요. 제가 떡국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, 그래도
떡국을 끓여서 먹으면 촌에서 할머니가 해준 맛, 뭐 이런 느낌이 좀 나요. 혹시라도 멀리 타지에 있는 가족이 있거나 자녀들이 있는 분이 있으면은 이런 거 시켜서 보내주시면은 명절에도 따뜻한 떡국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밀키트 떡국 소개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.